네이버에서 리뷰를 적기 위해서는 먼저 영수증을 준비해야 되고요. 검색창에서 해당 업소를 줘야 합니다. 조회가 끝났다면 지도 정보에서 해당 업소를 찾아 클릭을 하고요. 화면을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방문자 사진과 방문자 리뷰를 적는 곳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 리뷰를 클릭하고 나도 참여를 클릭. 리뷰 쓰기 창이 나오면 클릭하게 되면 영수증 인증하기가 나옵니다. 영수증 인증하기를 클릭하게 되면 파일을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미리 준비했던 카드 영수증을 카메라에 대고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스캐닝을 합니다. 이것은 영수증이 업소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확인이 끝나면 해당 업소에서 좋았던 점 5개를 선택하는 화면이 뜨는데요. 이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들을 선택해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5가지를 선택한 후 사진 추가를 누르면 예쁘게 찍었던 사진을 리뷰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사진을 많이 찍어둬야 합니다. 갤러리에서 미리 찍어준 사진을 찾아 선택만 하면 되는데요. 사진의 숫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 장 올려도 됩니다. 하지만 2장 정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꼭 명심해야 하는 것은 좋은 사진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잘 찍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정이 끝나면 최종 완료를 선택하고 선택하여 올린 사진을 확인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진, 좋지 않은 사진은 지워두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리뷰로 글을 남기는 작업입니다. 사진만 등글이 올리기보다는 글로 적어서 좋았던 점을 올리면 해당 업소 자영업자는 매우 좋아합니다. 리뷰의 글과 사진은 자영업자에게 마케팅 홍보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리뷰는 두줄 정도 적는 게 좋습니다. 너무 짧아도 좋지 않고 너무 길어도 좋지 않습니다. 적절한 수준은 두줄 정도 적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등록을 누르면 리뷰 쓰기 끝. 고생하셨습니다. 이상한 배너가 뜨면 무시하고 지우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내가 쓴 글을 확인해 보세요. 내가 올린 리뷰는 다시 지도 정보로 돌아가서 어떻게 올라갔는지 확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리뷰 쓰기를 끝나고 나서 지도 정보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금방 제가 썼던 리뷰가 해당 업소의 리뷰로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광명시 스마트한 디지털 교실 어르신들의 멋진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